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SAT Reading Comprehension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파트로서 여러분 교재 두 번째 질문인데 퀘스천 9번부터 19번까지 9부터 19자 해당되는 10문제가 들어가 있는 그런 긴 질문을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늘 그렇듯이 같이 한번 해설하는데 자, 길기 때문에 항상 중간에 어떤 뭐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되고요. 항상 뭐가 중요한 건지, 뭘 얘기하는 건지 이런 거를 개념 항상 파악하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죠. 자, birds that feed in flocks commonly retire together into roost. 자, 그래서 that이야가 바로 뭡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that을 꾸며주겠죠. 자, 무리를 지어서 먹이를 먹는 새들. 자, 무리를 지어서 feed in flocks, 무리를 지어서 먹이를 먹는 새들은 commonly retire together. 자, 뭡니까? 둥지죠. 둥지 속으로 함께 돌아간다 이 말이죠. The reasons for roosting communally. 자, 뭡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둥지를 짓는 이유들은 not always obvious. 항상 그게 분명한 것은 아니다 말이죠. 명백하진 않지만 there are some likely benefits. 거기에는 그럴 만한 뭡니까? 혜택이 있을 것이다. 이점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점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겠죠. 어떤 이점이 있는지. 자, in winter especially, 특히 겨울에 it is important for birds to keep warm at night and conserve precious food reserves. 자, eat for 투영법이죠. 의미상의 주어 for birds, 새들이. 자, 아이고. 자, 다시 돌리겠습니다. For birds, 새들이 밤에 뭡니까? 서로 따뜻함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소중한 먹이 저장고를 보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말이죠. 겨울에 특히. 자, one way to do this. 자,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뭐예요? To find a sheltered roost. 뭡니까? 서로 간에 sheltered, 쉴 만한 그런 어떤 둥지를 찾는 것이다 말이죠. 둥지를 찾는 것이다 말입니다. 자, solitary roosters shelter in dense vegetation or enter a cavity. 자, 여기서 보니까 혼자 사는 뭐예요? 종자새죠. 아, 저기 수탉이죠. roosters들은 밀집한, 그러니까 아주 뭡니까? 풀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에 살거나 아니면 바로 뭐예요? 구멍 속에 들어간단 말이죠. 자, 종자새인데 뿌리 있는 종자새래요. 종자새는 땅에 구멍을 파고 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미간스란. 자, 이것도 새 종류겠죠. burrow into snow banks. 눈 제방 속으로 뭡니까? 구멍을 파고서 거기 속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but the fact of sheltering. 이거 뭡니까? shelter. 뭡니까? 둥지를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효과는 it is magnified by several birds huddling together in the roost. 바로 뭡니까? 그 둥지 속에서 여러 마리의 새들이 함께 모여 사는 삶으로서 더욱더 증대된다 말이죠. 혼자 사는 것보단 여럿이 같이 삶으로써 더 그 효과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As wrens, sweeps, brown creepers, bluebirds, and anis가 하는 것처럼, 그죠? 이런 새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무리를 지어서 함께 뭡니까? 둥지에서 산다는 얘기죠. 서식처에서 무리를 지어서 산다는 얘기죠. 자, body contact reduces the surface area exposed to the cold air. 자, 뭡니까? 신체 접촉이죠. 신체 접촉이 뭐예요?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는 표면적을 줄인다 말이죠. 그러니까 신체가 여러 마리가 접촉하다 보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는 표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새들은 바로 뭐예요? 서로서로 따뜻함을 유지시킬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우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 two kinglets. 자, 킹넷이라는 두 마리 킹넷이라는 새들은, 자, 함께 모여서, 뭡니까? 붙어서 지내는 두 마리의 킹넷입니다. 이게 수식하는 거죠. huddling together가 이제 킹넷을 수식하는 겁니다. 자, were found to reduce, 뭐예요? their heat losses by a quarter. 자, 두 마리가 함께 붙어서 뭡니까? 이렇게 살다면, 열 손실이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고, 세 마리가 함께 있게 되면 바로 뭐예요? 열 손실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3분의 1의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이만큼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이 추운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the second possible benefit of communal roost.
함께 모여있는 이런 둥지의 두 번째 가능한 이점은 바로 they act as information center, 정보센터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그 둥지가. 그래서 during the day, parties of birds will have spread out to forage over a very large area. 낮에는 자 새들은 뭡니까? 이런 모여있는 새들. 그 떼가 여러 마리의 떼가 퍼져나간다는 얘기죠. 아주 넓은 지역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퍼져나가게 되는데 자 저녁에 돌아왔을 때 일부는 바로 뭡니까? 먹이를 잘 먹지만 또 다른 새들은 바로 뭐예요? 별로 먹을 것을 찾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몇몇 조사 뭡니까? 그 조사 새들을 조사 관찰한 사람들이 조사자들이 관찰했는데 And the birds set out again next morning. 다음날 다시 뭡니까? 출발할 때 전날 잘 먹지 못한 그 새들이 전날 the previous day appear to follow those that did. 잘 먹은 새들을 따라가더라 이 말이죠. Follow those. 그죠? They did. That did. They did는 바로 뭡니까? Feed well이죠. 그죠? Feed. 잘 먹은 새들을 따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뭡니까? 공통적이면서도 뭐예요? 자, 이런 자, common and lesser cluster라는 게 새 이름입니다. common cluster 또는 lesser cluster라는 이 두 가지 새들의 행동 양식은 자, may illustrate different feeding. 두 뭡니까? 서로 다른 먹이 먹는 뭡니까? 양식을 그러니까 행동 양식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새지만 먹이 먹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먹이 먹는 행동 양식 다른 것을 보여주는데 서로 다른 또 했죠 뭡니까? 그런 서식지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새들은 같은 종류인데 먹는 것이 다르고 또 서식지 먹는 것이 또 다르고 이걸 보여준다는 얘기죠. The common cluster라는 새는 자 뭐예요? 조그맣고 친숙한 그런 사냥 지역에서 주로 척추 동물을 사냥하는 반면 where is the very similar 더 그 유사한 lesser cluster라는 새는 바로 뭐예요? 넓은 지역에서 곤충을 먹고 살다는 얘기입니다. The common cluster, 자, 이 common cluster는 새가 roost and hunts alone, 혼자서 단독으로 살면서 사냥하는 반면, lesser cluster는 바로 뭐예요? 무리를 지어서 살고 또 사냥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서 possible, 뭐예요? So, one bird can learn from others where to find insect swarms. 자, 새가 뭐예요? 다른 새들로부터 어디 가면 곤충, 둘 사냥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같이 모여 있게 됨으로써 먹이 먹는 데 대한 정보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finally 자, 마지막으로 there are safety in numbers. It communal roost. 자, 뭡니까? 이런 공동으로 모여 사는 서식지에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새 둥지에서는 많이 있을수록 안전하다는 거죠. There are safety in numbers. Since there will always be a few birds awake at any given moment to give the alarm. 항상 뭐예요? 몇 마리의 새들은 깨어있다는 얘기죠. 어느 순간에든 몇 마리의 새들은 깨어있어서 경고를 하게 바랄 수 있다는 얘기죠. 위험이 오면 경고를 바랄 수 있다는 얘기죠. But this increased protection. 하지만 이러한 좀 더 뭡니까? 증가된 보호 장치가 partially counteract by the fact mass roost attract the predators and especially vulnerable if they are on the ground. 자, 이런 뭡니까? 이게 여러 마리의 새들이 서로 함께 해서 보호, 경고를 바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었는데 다음 같은 사실이죠. 여러 마리가 다량의 뭡니까? 이런 둥지는 또 그런 포식자들을 더 끌어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취약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아주, 거기 아주 약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vulnerable. 땅에 있을 경우엔 그것이 아주 취약하게 된다는 얘기죠. Even those in trees can be attacked by birds of prey. 심지어 나무에 있는 새들조차도 맹금류에게 사냥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공격받게 된답니다. 여러 마리가 있게 되면은 The bird on the edge, 자 가장자리에 있는 새들이 가장 위험에 처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포식자들이 뭐예요? 붙잡기, 그 작은 새들을 잡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요 글 말은 뭡니까 새들이 모여 사는 그 군집 생활하는 새들의 여러 가지 이점과 그렇게 하는 새들 종류의 그 다음에 단점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럼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죠 9번 문제 What does the passage mainly discuss? 자 이 글은 뭐에 관한 겁니까
자, 이거죠. Why some species, 어떤 종류의 새들이 왜 이렇게 함께 둥지를 틀면서 사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죠. 왜? 그 이유를 설명한 거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실 테고. 자, conserve가 바로 뭡니까? 여기 세 번째 줄에 conserve가 먹이 보존하는 거죠. 보존하는 거죠. 먹이 소중한 거를. 자, 보존하다가 뭡니까? retain이죠. 보존하는 거. 이거는 감시하는 거고, 이거는 뭡니까? 위치를 알아내다. 이거는 뭐 서로 공유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뭡니까? 타미간스라는 새는 keep warm. 겨울에 따뜻하게 했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자,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본문에, 여기 있죠? 새, 아니, 눈 제방을 거기 구멍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둥지를 튼다고 그랬죠? 여기서 어디서입니까? 나무도 아니고. 어디요? 자, 이거죠. Digging tunnels into the snow죠. 본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the word magnified는 바로 뭡니까? 증대된다는 얘기죠. 더 늘어난, 더 증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로 intensify, 더 뭡니까? 강화되다,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 더 magnify, 자, 12번. 자, intensify가 정답입니다.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강화되다, 증대되다. 자, 그 다음 13번. The author mentioned kinglet in line 뭡니까? 뭐에 대한 예로서 킹릿이라는 새 두, 뭡니까? 새를 왜? 그 두 마리 새가 서로를 뭡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두 마리가 모여 살고, 세 마리가 모여 살고, 이렇게 같이 몸을 붙여서 산다는 얘기죠? 그죠?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거죠. 본문에 따르면. 그래서 두 마리가 있으면 연손실이 4분의 1로 줄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C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The word forage는 뭐, 약탈하다는 얘기죠. 자, 약탈하다는 뜻입니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먹는 것든지, 어떤 뭘, 그, 저, 캐치해서 먹든지, 먹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 about the lesser and common castlet, 뭡니까? castlets란 새, 그 두 가지 새를, 그 예를 든 이유는 뭡니까? 자, 뭐, less castlet은, common castlet은, 비슷한 식사 방법이 아니죠. 다르죠. 그러니까 비슷한 새지만 서로 먹이 사냥하는 것도 다르고 먹이 방식, 먹는 방식도 다르고 먹이 종류도 다르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common crested nest in larger flocks than does the 아니고요. 자, the lesser crested feeds sociably. common은 바로 다 그렇지 않죠. 이거 B번이 정답이죠. 자, 여기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그죠? 자, 커먼은 바로 뭡니까? 조그만 지역에서 혼자서 뭡니까? 그 척추동물을 먹는 반면에, 이거, 그, lesser class는 뭡니까? 곤충을, 넓은 지역에서 곤충 먹는다 그랬죠? 혼자 먹고, 이거는 무리를 지어 먹고. 자, 그런 차이점이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예요? The word counteract는 바로 뭡니까? 역효과를 낸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counteract라는 의미가 여기서는 가장 뭡니까? 제한하다 아니고 부정되다. 바로 이거죠. 부정되다. shield, 바로 뭡니까? 방패로 가로막다. 보호하다 아니고 측정하다 아니고. 이거죠. 부정하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17번. Which of the following that mentioned in the passage has the advantage derived by birds that huddle together while sleeping? 자고 있는 동안에 함께 모여서 사는 새들의 어떤 그런 뭡니까? 장점에 대해서 본문에서 언급, 전 뭐예요? 언급되지 않은 게 바로 뭐예요? Some members of the flock warn, 그렇죠.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할 수 있죠. 깨어있는 새들이. 자, staying together provides a great amount of heat for the whole flock. 그렇죠. 더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겠죠. Some birds in the flock function as information centers. 자, others who are looking for food. 그렇죠. 먹을 것 찾는 새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근데 본문에는 뭡니까? 새끼들 돌본다는 말은 없죠. 그죠? 그래서 D번이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18번.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disadvantage of communal roost? 함께 모여 둥지를 세우는 것의 단점은 바로 뭡니까? 본문에서 언급된 거는 많이 모여있게 되면서, 그죠? 더 뭡니까? 포식자들, 맹금류들을 끌어모이게 된다는 얘기죠. B번이죠. 자, 25번의 day가 뭡니까? 25번의, 자, 어디 있어요? 25번째 줄에, 이게 뭐예요? 이겁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물을 쥐어 사는 새들이죠? 물을 쥐어 사는 새들이니까 바로 뭡니까? Mass, 아니 여기죠. A few birds가 아니라 mass roost죠. 그것, 그것이 땅에 있으면 물을 쥐어 사는 새들의 그 둥지가 땅에 있을 경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B번.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자, 9번부터 19번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지문 독해와 함께 수고하셨습니다.